편집자가 알려주는 코알못 시즌 2. 오늘은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네. 사실 합의 알고리즘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던 비트코인의 POW 그리고 이더리움의 POS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더리움도 POW였다가 최근에 POS로 네. 넘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죠? DPOS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오스, 테조스, 그리고 트론 정도가 DPOS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POW, POS, DPOS가 이제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POW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컴퓨팅 파워로 계속 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POS는 이더리움이 지금 사용하는 방식처럼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한 노드들이 밸리데이터가 돼서 거래를 확인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구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POS에서는 네. 노드 운영자들이 리도우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소수의 어떤 스테이킹을 관할하는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탈중앙화가 뭐 저해된다, 아니면 반대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그에 대한 근거, 찬성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POW랑 POS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초기에 나온 블록체인들은 POW를 많이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최근에 나온 것들은 POS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블록체인 역사를 알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초기에 나온 블록체인들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POW를 많이 채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POW 자체가 뭔가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 아니면 환경적으로 안 좋다, 뭐 이런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POW의 또 마이닝 특성상 컴퓨팅 파워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POW 체인이 아닌 해당 체인을 마이닝을 해줘야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파생된 체인 자체는 뭔가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POS의 뭔가 방법론이나 이런 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럼 POS로 해볼까? 아니면 뭐 POS에서 파생된 DPOS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발주자들은 POS랑 DPOS를 선택한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다음에는 POS랑 DPOS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POS와 DPOS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의 POS를 생각해보면 노드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로 보유해야 하는 이더리움에서는 이더 요건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2이더가 되는 거고요. 이 노드 자격 갖춘 밸리데이터들이 블록 생성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DPOS, 그러니까 델러게이트 POS라고 하는데 줄여서 DPOS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노드에 투표로 선출된 상위 노드가 있어서 이 상위 노드를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이 위트니스한테 권한을 줘서 합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출된 위트니스 같은 경우는 블록 생성을 담당을 하고 상위 노드, 그러니까 위트니스와 자신의 지분을 제공한 사람들은 대신에 리워드를 그쵸. 받게 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약하면은 POS랑 DPOS는 결국 딜리게이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네,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DPOS는 간접 투표 같은 느낌이 좀 오, 들어요. 되게 좋은 비유 같아요. 내가 직접 투표하진 않지만 내 투표권을 얘한테 위임할게.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구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POS를 생각해보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최소 이더 조건이 있고 노드를 운영하는데 는 뭔가 컴퓨터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꽤 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뭔가 홀드하고 있을 때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자를 계속 받고 싶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DPOS는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어떤 합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맞아요.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DPOS 합의 알고리즘 기반 가상자산은 어떤 게 있죠?